이슈 이슈 닥터 이슈. 오늘은 의료시사 이슈로 인사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뉴스로 접하셨을 거예요. 지난 7월 몇몇 원장님들께서 질병관리청에 기저질환이 없는 코로나19 사망자 수 통계자료를 요청하셨고, 그 대답은 충격적이게도 2021년 7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2044명 중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 수는 14명이다 였다는 것입니다. 중대본에서 밝힌 지난달 12일 기준 총 확진자는 16만 9,146명이었고 치명률을 계산해보면 0.008% 수준이라 사실상 치명률은 제로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우한 코로나의 모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가볍게 앓고 가는 감기 바이러스로, 겨울철 실내 중심 생활 습관의 영향도 더해져 전파력이 매우 좋습니다. 바이러스들은 변이가 워낙 빠르게 일어나는 편이고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한 감염 질환은 치명률이 높을수록 숙주가 일찍 죽어 전파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파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백신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63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두 건뿐이지만, 인정받지 못한 상당수도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인과성이 떨어진다고 하기엔 억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백신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K-방역 자화자찬을 이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명률을 축소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통계자료는 지극히 사실이며 우한 코로나의 실체가 정치 방역을 위해 지나치게 과대포장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애초에 이번 민주당 정부는 정권 초부터 소주 성인이 뭐니 하면서 경제를 박살내어 왔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통계청 통계를 조작하도록 했고, 그나마도 조작한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수차례 갈아치운 엽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애초에 우리의 서쪽 혹은 북쪽에 살고 있는 자들을 동원하여 촛불 시위를 벌이고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민심을 선동하여 정권을 쥐었고, 지난 총선에서도 그들의 머릿수와 조작 가능한 개표 기계를 동원하여 대놓고 부정선거를 저질러 권력을 연장 및 확대해온 조작의 달인들인지라 질병청의 통계조차도 거짓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들이 통계를 조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지요. 두 번째의 경우, 우리 지난 19년도 우한에서 날라온 동영상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사람이 고꾸라지고 바들바들 떨었죠? 전 사실 그 영상에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한 코로나의 주증상이 급성 폐렴이랬는데 왜 저들은 저런 증상을 보일까?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는데도 몸이 꼿꼿 뻣뻣해서 안면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그리고 바들바들 떤다는 것은 간질발작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증상이 폐렴이 아니라 뇌에서 간질을 일으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폐렴이었다면 열나고 호흡이 힘들고 힘이 빠져 쓰러진다면 다리가 풀려서 풀썩 주저앉듯 쓰러졌겠죠. 옆으로 낙엽처럼 쓰러지거나요. 의사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이었으나 별 이슈가 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웃긴 게, 다들 보셨을 이 천추스라는 스타급 기자가 우한의 락다운으로 고립되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죠. 우린 이 기자가 이미 토크쇼에 설 만큼 스타 방송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토크쇼에서도 중국이 왜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아 비판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큰 방송에 나가서 남 앞에서 떠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 요직에 있거나 그런 뒷배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그가 그때 보여준 모습이 짜고 치는 연기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줬으니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한 코로나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 적이 없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치료센터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료진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이기에
우리의 의료진의 치료가 이만큼 사망률을 낮춘 것입니다. 치료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식의 논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영업자를, 중산층을, 전문직을 박살내기 위해 23일부터 4단계를 기어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쓸모가 없었던 백신이기에 사놓지도 않았지만 백신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서로를 격리 경계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죠. 이제 속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4단계 해제 및 마스크 해제, 더 나아가서 K-방역 해제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말했다가는 지난번에 올린 백신 영상처럼 칼쓰기 좋아하는 그들이 또 혹은 정부의 제재가 몰려올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